아니 왜 내려 왜 내려오세요? 잘못 올라갔어. 한 바퀴 돌았어. 병관이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작자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옛날에 네. 나 영화 찍던데요. 여기 가든 파이브. 조폭 영화? 야 넌 내 영화 찍으면 다 조폭 영화만 있니? 아 근데 지금 이거 뭐야? 식당가가 이렇게 다. 아 여기 식당가입니다. 오늘 가야 될 집은? 금 먹으러 가시죠. 금. 해 올라가는 금? 금은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이는 거예요. 시간을 막 쪼개서 먹는 거구나. 아 이따 가시죠. 순두부, 찜닭. 여기. 두루치기찌개 아니야. 예양조. 삼사 먹는 거. 아. 아시죠? 아 뭔지 알겠다. 여기 지금 점심시간이라 사람들 금 캐고 있네. 금 캐고 계시네. 금 캐고 계시네. 저걸 바라보는 모습이 사장님 같으면 좀 마음이 아플 텐데.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무슨 사장님? 이사장입니다. 아이고 이사장. 만나서 반가구만. 반가워요. 아유 여기 점장님? 네 여기. 네. 남정 가든 파이프 점장입니다. 누가 봐도 알바 같은 얼굴인데. 내가 나이가 30대 후반이지만 20대... 그래요? 우와, 20대처럼 보이는 30대 후반이에요? 네. 우와, 대박. 아니, 메뉴 좀 보자, 잠깐만. 네네. 메뉴가 저희 네. 한상 차림으로 나와서 고기 한 종류랑 찌개 한 종류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거기다 쌈채소 같이 이렇게 드실 수 있게.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텃밭 있어요? 아는 텃밭? 네, 조금 할머니가. 진짜?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아니, 네. 쌈채소가 어디 보자. 네. 쌈 종류가 그냥만 있는 게 아니네. 아니 퀄리티 짱이네. 전날에 경매 받아가지고 아침에 씻어서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야 느낌이 좋네. 자리합시다. 네 제가 자리 안내해드릴게요. 저는 사장님. 네. 근데 저 여기서 보니까 저기 밥솥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저희 테이블당 밥솥이 구비돼 있어서 저희가 바로 지어서 갖다 드리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나는 그런지 모르고 우리 채널에 저 밥솥 PPL 들어온 줄 알고. 아 저희도 좀 밥솥이 쫙 깔려있길래 깜짝 놀랐네. 저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밥이? 저희가 계속 지어가지고 그때그때 갖다 드리고 있어요. 거의 쿠쿠밥도 들어오면 형이 쿠쿠 들고 다니면 그럼 난 계속 먹지. 무조건이지. 난 들고 다니면서 먹지. 지하철에서. 일단 베스트 조합이 어떤 걸까요? 저희 메인 메뉴는 돼지 두루치기랑 김치찌개 조합을 제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찌개하고 두루치기 세트가 이거예요? 1인? 네, 1인 16,000원인데 저희 두 분이 많으셔가지고요. 두 분이? 네, 두루치기 2인분에 찌개 2인분 세트에서 29,800원. 저 쌈 무제한일 거예요? 무제한이에요. 그럼 이걸로 가야지. 예. 그럼 이걸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사장님. 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야, 청국장, 된장, 김치. 냄새는 지금 여기 청국장 냄새가 센데. 저희 사무실 마구 쪽에도 여기 매장 있어요. 레이팅이 좋으실 때 장난 아니야. 집이나 막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쌈 한번 하고 싶은데 여기 오는구나. 어? 가만 안 둘 거야. 쌈 한 번. 나 한번 묶어올게. 적치커리 뭐. 근데 내가 케일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너무 좋아? 깻잎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있어야지. 와 이거 봐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지? 준비된 김치찌개 드릴게요. 이야, 완전 생고기 넣고 그냥 바로 여기서 직접 네. 하는 거네. 바로 올라가서 신선한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쌈 많이 갖고 와서 표정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드셔도 돼요. 그래요? 네. 음식 또 먹어봐야지. 또 뭐 이것만 맛있으면 뭐예요? 이게 맛있어야지. 네. 찌개 끓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루치기도 금방 조리해서 갖다 드릴게요. 네. 저쪽 손님 두루치기 내가 봤는데 진짜 맛있긴 맛있어 보이더라. 기다리셨습니다. 두루치기 2인분이랑 밥 2인분 준비해드릴게요. 밥은 2인분이라서 이쪽에 그릇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하나씩 딱 나오는구나. 네, 여기 2인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렌틸콩 들어가 있고. 네, 이 노란 게 렌틸콩. 렌틸콩? 네네네. 일단 덜을게요. 네. 저 앉으세요, 잠깐. 네네. 식사하셨냐고요? 아침 조금 먹고 왔습니다. 좀 드셔요, 이건. 네, 감사합니다. 이거 남았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또 한바탕 들어가 봐야죠. 이만큼 올리고. 아, 막 올리고. 마늘도 한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만큼 올려야 돼. 야. 저 실제로 이렇게 큰 쌈 보는 건 처음이에요. 불량식품이네.
불량이 난다고. 아, 불량? 불량이 생겨.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몇 번 씹질 않았을 때 감동받는 거 알죠? 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기쁘네요. 아, 쌈 좀 주세요. 드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미쳤네. 돼지고기 두루치기 이거. 아. 와. 아,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야 돼. 아, 오늘 쌈 중에 제일 큰 쌈 났다. 어, 오케이. 드세요. 이렇게 오므려갖고 딱 이 느낌을 줘야지. 딱 쌈 느낌. 와, 되게 예쁘네. 그죠, 그죠? 자. 자, 가요? 네. 불맛을 그럼 어떻게 내는 거야? 토치를 싸요? 아니면 뭐야? 저희 특제 소스에다가 중화웍으로. 아, 중화웍으로 내는 네. 거구나? 조금 다른 데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불향을 내고 있어요. 미쳤네. 거기에 이제 찌개 맛 다 봅니다. 아, 이거 뭐야? 미쳤어, 미쳤어, 지금. 너무 감동이. 감동 정도가 아닌데, 이거? 바로 끓인 거라서 되게 부드럽고. 아우, 이거 너무 맛있네. 아우, 김치 좀. 와, 야. 점장님으로서 일한 지 얼마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근무한 지 2년 됐고요. 2년, 2년? 네. 이전에는 일본 라멘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다가 선배가 예양점 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 진짜? 네. 그럼 여기가 직영점인 거예요? 여기는 직영점입니다. 직영점. 네. 저도 월급도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해가지고 좀 시드를 많이 모아서 조금 예비 창업주로서. 이 브랜드로? 네. 나도 이거 차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매출이나 순이 이런 거 다 알아야죠. 내가 월 매출 네. 7천. 월 매출 7천? 네. 거기서 순이익이 1,700만 원 정도. 여기 월세 얼마? 월세는 퍼센테이지라서. 아, 네네. 수수료 매장이구나. 네네네. 우리 가게도 수수료 매장이었으면 얼마 좋았을까? 김치찌개 미쳤네. 웬만한 김치 전문점보다 나. 김치찌개 전문점보다. 와. 아니, 된장도 한번 먹어보실래요? 청국장을 먹어봐야지. 청국장 있어요? 청국장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요. 청국장 1인분만. 아, 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청국장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가 너무 좋아. 청국장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래, 이 향이야. 아. 아, 이런 팽이까지, 와, 팽이도 와야지. 두부에 청국장이 스며들어서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나 두부 들어갔지? 들어갔네. 아, 두부 넣었어요. 자, 사장님 써요. 네, 감사합니다.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거. 아, 냄새가? 가볼게요. 야, 이건 기가 막히네, 이거. 아, 그다 저도 이거. 아, 네네네. 깜짝 놀란다. 아, 야, 나 운다, 울어. 아. 썸네일 잘 찍었지? 저희 청국장이 좀 라이트해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접하실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미쳤는데요, 진짜? 또 들려주세요. 제가 이 채널을 하면서 맛집도 많이 다니고 옛날에도 맛집 프로그램을 한 13년 동안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때는 막 숟가락 점수 5개씩 줬으니까 자신있게 주는 그런 맛집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네. 가성비에 뭐 제 입장에서는 아니, 채소 안 남길 거죠? 안 남기지 그걸 큰일 나 요즘 채소 남기면. 아, 이번엔 저 타이타닉처럼 침몰하는 거 보여드려요? 침몰을? 네. 따리라라리.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창업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창업비용은 저희 30평 기준으로 매장에 따라 좀 상이하기 때문에 본사 그 기물 다 포함해서 1억 정도. 30평 기준 1억? 네. 조리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되게 쉽게 접근해서 네. 네. 아마 조리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쉽게 창업해서 하실 수 있는 구조고요. 그럼 조리치기 팩으로 이렇게 오나요? 저희가 직접 양념을 묻혀요. 아. 본사에서 소스가 나와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만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레시피가 있기 거기에 맞춰서만. 찌개도 레시피가 다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저희 본사에서 다 보내주셔가지고요. 밥도 뭐 쿠쿠가 다 해주고 해가지고 좋네. 네, 운영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편. 대주주예요 쿠쿠가?
아니 그건 아닌데요. 아, 채널 보고는 시청자분들한테 공약 하나 해주세요. 공약이요? 구독자님들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면은 네. 음료수나 계란후라이 4개 선택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아니요. 계속? 계속.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구독자님들만이요? 당연하시잖아요. 전 국민 아니에요. 아, 구독자 인증? 구독자 인증 네. 저한테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저는 쌈 정리하고 네. 갈랍니다.